전남도가 지역 골프장의 환경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전남도에 따르면, 지난 4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영산강 유역환경청 등 기관과 함께 지역 골프장 17곳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전반을 점검했고, 이 결과 9곳에서 12건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. 저 위반 사항은 폐기물 관리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수 배출 시설 미신고와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기간 만료도 한 건씩 발견됐습니다. 도는 다음 달 12일까지 지역 골프장 24곳을 추가로 점검할 계획입니다.